마치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 같기도 한 게 이 집은 입구가 상당히 특이하네요. 미용실? 가만, 어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요? 많은 신도시, 더 많은 아파트. 놀랍게도 여긴 평택입니다. 잠깐, 오늘 볼 동네가 여기는 아니고요. 좀 더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여기입니다. 정말 작죠? 아마 제가 돌아본 마을 중 가장 작은 듯 싶은데요. 하지만 작아도 실속은 빵빵. 지금부터 그 이유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리죠. 하강합니다. 평택대학교를 지나서 비전동 방면으로 좌회전. 그러면 이렇게 신도시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쭉 펼쳐집니다. 이거 뭐지? 내비를 잘못 찍었나? 거의 다 왔다니까요. 일단 따라가 보죠. 이쪽에 여러 브랜드 모델 하우스들이 쭉 도열한 그 사이 골목 찾았습니다. 요 길이네요. 안으로 들어갔더니 먼저 반겨주는 건 작은 점포, 공장 또는 창고들. 아, 요거는 집인가요? 가까이서 보니 사무실로 보이네요. 저쪽에 보이네요. 단독들. 여기서 보는 모습 마치 저기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 같기도 한 게 무척 그럴싸하죠. 이 길은 완전 시골길이네요. 이 좁은 길을 따라서 마을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. 세대수는 눈으로 보면서 셀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. 이 정도면 전형적인 시골 마을 수준이죠. 와, 이 집은 입구가 상당히 특이하네요. 눈에 확 띕니다. 근데 가만, 미용실? 아, 근생 허가가 나나 봅니다. 그러고 보니 안 될 것도 없죠. 아까 입구 쪽에 점포, 사무실도 그렇고요. 이 왼쪽에는 제법 필지가 큰 어르신 댁도 보이고요. 저 안쪽에는 화면엔 없지만 규모가 땅콩스러운 집들도 여럿 보입니다.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사무실과 창고까지. 작은 동네지만 참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한데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. 여기는 담장이 진짜 멋지죠? 뮤직비디오 찍어도 되겠습니다. 안쪽엔 어떤 작은 회사 같고요. 딱 여기까지가 마을 끝이로군요. 지금부터 저 위로 전부 밭입니다. 뭔가 좀 아쉬워서 주변을 좀 더 돌아봤는데요. 인근에 깔끔하게 조성된 단독 마을은 딱 여기 하나. 더 찾지 못했습니다. 동네 분위기 한번 볼까요? 아래 큰 길 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. 전형적인 시골 동네 풍경이죠. 옛날 집들과 담장, 저쪽에는 농기계들도 보이고요. 다 내려오면 이쪽엔 또 공장 창고들이 여럿 보입니다. 죽백초 앞 도로인데요. 이쪽도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. 오래된 집들이 죽백초등학교 근처에 퍼져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. 한편으로는 요런 타운하우스가 나홀로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. 이쪽으로 쭉 가면 용의동, 안성 IC가 나오죠. 현재 한창 도로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. 가만, 어떤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요? 이따 입지 분석할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. 일단 다시 아까 그 마을로 돌아가 보죠. 왼쪽엔 큼직한 버스 종점이 있고요. 오른쪽에도 어떤 차고지가 보이네요. 다시 마을. 여기서 보니까 아파트가 마치 마을 앞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군요. 그렇다고 전혀 기죽을 것 없습니다. 이 마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. 지금 저쪽에서 한창 일하고 계시는데요. 배밭도 많고요. 완전히 예쁜 고즈넉한 시골길입니다. 밖으로 나와서 만날 수 있는 한적한 어떤 번화가입니다.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전원마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야, 배밭이 엄청 크죠? 2022년 미국 수출 배 재배 과수원 써있네요. 우리 마을들은 이쪽에 뜨문뜨문 분포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저 앞쪽에도 아파트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일대만 빼고 나머지가 개발된 여기 버스 정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. 죽백동 입구 써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평택대학교 방면이고요.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 평택경찰서가 나오죠. 마을에서 번화가 마트 쪽으로 가려면요, 이렇게 해서 이 큰 길을 건너 가야 됩니다. 이 마을 안에 샛길로 들어왔는데요. 이쪽으로 쭉 가면 초등학교와 작은 상가들이 모여있는,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. 같은 평택인데도 여기는 이상하게 전투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. 간단하게 동네 입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외길 따라 쭉 들어선 작은 동네, 향은 모두 남향입니다. 마을 전체가 작은 구릉 위에 올라선 것이 특징인데요. 가끔 이런 곳을 전체 다 전원마을로 만들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혹시나 해서 주변 개발 소식이 없나 찾아봤습니다. 인근에 구룡지구가 있네요.
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정도 기사밖에 없네요. 이대로 개발은 늘어지나 싶었지만 이 토지 이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. 요 빨간 선이 도로로 계획된 부분입니다. 아까 영상에서 한창 도로 공사 중이던 바로 거기죠. 이건 이 주변 개발 어떻게든 시동 걸린다 뭐 그런 전조인가요? 좀 더 멀리 볼까요? 먼저 이 지역이 평택시청 개발구역에서는 쏙 빠진 게 눈에 확 들어오죠. 왼쪽으로 1호선 라인과 1번 국도가 지나고요.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경부선 안성IC네요. 이 정도 교통 입지면 당장 깃발 꽂고 땅 파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동네.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 교통이 좋으니 당연히 인프라도 가깝겠죠. 모든 생활 인프라 근처 대단지 아파트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. 아까 보신 대로 여기 현촌초까지는 차로 4분 1.3km. 이쪽에 크고 작은 마트부터 용의동 행정복지센터, 길 건너엔 중학교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. 아니면 여기 배다리초 옆도 괜찮습니다. 이쪽엔 세무서, 도서관이 가깝네요. 또 대형 인프라는 평택시청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. 여기도 그닥 멀지 않습니다. 킴스클럽 평택점이 차로 7분 2.4km. 가까운 종합병원은 굿모닝병원 8분 2.8km 찍히네요. 이건 뭐 완전히 깡촌이구만. 아니죠. 아닙니다. 같은 시골이라도요. 다 똑같은 시골이 아닙니다. 어디는 개발될 땅, 어디는 남겨질 땅. 입지를 좀 더 360도 입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물론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. 그렇게만 되면 주거독립이야 이미 따놓은 당상. 그 다음은 그저 보너스입니다.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